바지나 이런 수트를 입을 때 벨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겠어요. 오늘 향수는 키엘 뿌려주겠습니다. 핸드크림도 발라줄게요. 반지는 이렇게 두 개. 사이즈가 하나하나씩 달라서 여기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끼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나가야겠어요.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로수길에 가고 있어요. 어제 머리를 잘라서 살짝 빙구 모드. 콜로에서 일해서 콜로 가방 메고 매연. 하이. 나이스 투 미츠 유. 헬로우. 저희는 가로수길에서 만났는데 오늘 비가 온대요. 거지한테 거지 같다고. 우산 좀 그만 사고 싶어. 그니까 근데 날씨가 흐리긴 한것 같아 좀. 그 뭐지,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있다가 에이스 컨트롤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를 한번 봤어. 근데 DP를 너무 잘하는 거야. 거기 직원이 바뀌었나봐. 아, VM하는 직원이 바뀌었다고? 그런 것 같아. 어어. 그 DP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요즘 스타일로. 곳에 바뀌었어. 어, 헐. 당황스럽네. 이상하다. 당황스럽네. 뭐야? 골목. 골목. 아, 그렇네. 골목이네. 어, 글씨체 특이하다. 골목. 몇 층 갈 건데? 몇 층에 뭐가 있어? 그냥 어, 와도 돼. 이 탑샵. 하이플로우 뭐야? 아니 그냥 저거는 층 말하는 거 아니야? 로우플로우, 미드플로우. 아~ 아웃핏 그렇잖아. 아웃핏은 아우터야? 플레저는 뭐야?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용품이고 탑샵이 그냥 외부 그 탑샵 같은 샵인가? 옷 가게인가? 더 플레저는 뭐야? 어... 가자! 가보자! 나 외국에 다니는데 나 이래 되냐? 이게 뭐야? 열 가지로 제품들 다 입으면 지금 아로마 오일 원액을 돌에 떨어뜨려 놓은 상태예요. 열 가지 향으로. 저는 원래 에이세컨즈에서 아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완전 하울에 코디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왔을 때랑 DP가 완전 달라서 다른 곳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죠 앤디님? 우리 브랜드 거 사세요. 아 하나 이쁜 거 봤는데 56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젠몬 젠몬. 와 이거 최고예요 최고. 와 이거 한번 써봐. 어 너무 귀여워. 써볼까? 어 한번 써봐. 무슨 색 써볼까? 파란색. 이거? 어. 오케이. 야 귀엽다. 아 공부나 해볼까? 우리 툴샷 한번 찍어볼까? 거울이요? 이거 좀 이상한.. 거울이 이상한데? 약간 길게 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안녕. 이쁘지? 아 이거야? 이쁘지? 잠깐만. 플렉스한 A형의 목걸이. 이쁘다. 그치? 은이야? 은이야. 가격도 되게 괜찮아. 20만 원 하지? 응. 개웃겨. 야 이거 이렇게 써야지 진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그렇게 써야지. 아 너무 웃기다. 이렇게 클로즈업 할 거야? 아니 아, 웃겨. 이런 거. 야 괜찮네. 그 버텨야 돼. 버텨야 돼.
가서 샹궈를 먹어서 이번엔 탕을 먹어보고 싶어요. 여기 엄청 유명한 가로수길의 마라집이에요. 라공방. 일단 나는 무리해서 담지 않을 거야. 알겠어. 최소한으로 담아. 그래. 우리 약간 채소 위주. 버섯 채소 위주. 어때? 아니, 고기도 먹어야 돼. 아, 고기는 당연히 먹어야지. 고기는 추가잖아. 중국 당면 한 다섯 가닥? 야, 다섯 가닥 많아, 은근히. 그럼 세 가닥? 그래, 그래. 세 가닥으로 세워보자.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감자고, 이거 고구마야. 감자, 감자. 나 세 가닥 넣습니다. 좋아, 좋아. 네 가닥이야. 해 넣을게. 거의 뭐 가... 다이어트 아니니, 우리? 맛있겠다. 네. 나 뭔데, 이거? 후회잇! 나는 사실 국물 맛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라 국물. 근데 원래 마라탕은 국물 먹는 거 아니야? 원래 국물 먹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를 일이야. 국물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마라탕 등장. 맛있겠다. 하나도 안 매운데? 너무 안 매운데? 마라 맛이 없어. 너무 많이 마요. 대박이다. 요즘은 살이 쪄서 빠지질 않는다. 운동량이 예전만큼이 안 되니까 계속 찌는 것 같아. 살이 안 닳고 그래서? 일단 생각해. 나왔는데 비와 여기. 가자 가자. 아, 뛰어? 이 사람 이상하네. 하나 둘 셋. 저희는 라공방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카페로 왔습니다. 이름이 뭐야? 규자미 맞겠지? 비가 안 보이네.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갑자기. 내가 생각한 딸기 정도가 아닌데? 그리고 마카롱도 진짜 수작신다. 와 진짜 맛없다. 아 진짜? 먹어봐. 아, 이게 무슨 딸기랑 감성이 호다닥 깨져버림. 빨리 사고 싶은데. 한 번도 마. 아 나도 그거 그냥 갈색 살까? 에르메스? 난 근데 갈색이 사실 더 에르메스가 더 예뻐. 맞아. 이 친구가 150만원짜리 시계 산대요. 제가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래요. 멋있다 직장인. 그지 같은 직장인 없네. 멋있어? 욜로 욜로 플렉스. 한심하지 않고? 아니 플렉스 플렉스. 진짜 진짜 누구세요? 제 이름 누구세요? 아 그리고 나 되게 나 곧 비 와서 편의점까지 뛰어가야 돼요. 뛸 거예요. 가자. 다섯 다섯 다섯. 아. 나 철저히 시켰다. 내가 보인다. 어 없나 봐 근데. 뭐래? 없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편의점 그쪽에 많아. 어디 어디? 입구 쪽에. 아 술집 그쪽. 그러네. 와 진짜? 하고 있어요. 눈이 아파요. 과제도 해야 돼요. 까먹을까봐 계속 말하는 중. 과제.
과제. 과제. 내 집 가서 카톡 하나 보냈지. 오, 과제. 그래 좋아. 과제 했어? 과제 했어? 하고 자야 돼. 학교는 갔어?